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지금 만나러 갑니다. 수만갑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 자, 오늘 만날 캐스팅 N이 일단 어떤 회사인지 제가 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할 텐데요. 대기업에 출근하는 커리어 우먼 같지 않나요? 약간 드론 같은 거 날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카드 없는데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있어 보이네요, 약간. 뭐야? 왜 올리는 거지? 여기가 회사가 아니라 카페인 것 같거든요. 기획사의 연습실들이 있는 것 같은. 여기 적혀 있네요. 광고 영상, IT 행사, 인력 부인이면은 저 여기 등록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벌써 출근해서 다들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떠들어도 되나요? 의상부터 자유로워요. 여기는 뭐 그냥 오늘 놀러 가시는 느낌. MT 가시나요 오늘?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아침부터? 평소 분위기 열심히 일하는 분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안 친한 거 아니죠? 안 친해요? 제 소속사에서 여기다가 이제 의뢰를 해도 되나요? 네, 그럼. 진짜요? 매니저님! 여기 명함 좀 주세요! 등산이나 낚시를 가실 것만 같은 패션으로 오신. 안녕하세요. 집에 있는 것보다 회사가 더 좋다고 하실 정도니까요. 뭐, 그렇죠. 보통 회사 같은 데 인터뷰하면은 좀 표정 썩어 있는 분들 많은데, 발가! 이 연차나 휴가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은 뭐 연차 내고 하는 거에 눈치 보일 일이 없고요. 눈치를 안 보고 연차를 쓴다고요? 우리 남편은 왜 그렇게 휴가를 못 내지? 이상한데? 가장 열정적인 것 같은 분. 11월에 반팔을 입고 온도가 꽤 쌀쌀한데. 원래 제 스타일입니다. 하긴 촬영인 거 알았으면 반팔티는 안 입었겠죠. 혹시 돈 없어서 아직 가을 옷을 못 사신 건 아니죠? 연봉이 좀 짠가요? 많진 않은데요. 많지 않아요? 저 레자예요, 가죽이에요? 가죽이죠. 가죽! 연봉 괜찮네요. 네. 나쁘지 않네요. 저희 마케팅 팀장이고요. 네. 클러치도 명품 클러치가. 텀블러도 되게 좋은 텀블러에다가. 이건 저기 판촉물 받은 거예요. 판촉물 받은 거예요? 좋아 보여가지고. 좀 스티나셔가지고. 캐스팅 N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거지. 이거 몇 개 좀 가져가도 되나? 이따가 먹어야겠어요. 이제 캐스팅 N의 대표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팅 N의 용성남 공동 대표라고 하고요. 네? 아까는 뭐야? 예, 제가 마케팅 팀장도 같이 맡고 있다 보니까 아까는 인터뷰할 때 마케팅 팀장으로 그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뭐예요? 대표님이셨어요? 대표인데 연봉이 네. 어떻게 맞을 수? 이 연봉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이디어가 시작이 됐을까요? 실제는 저희 먼저 있던 회사가 이제 MRO를 하던 회사예요. MRO라고 하면 메인터너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그래서 유지, 보수, 운영. 저희도 이제 MRO를 보통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왔냐면 엔드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이나 업체를 소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케팅에서나 세일즈 부서에서.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하다가 불편했던 점을 네. 딱 캐치를 하시고 요거 돈 되겠다. 네. 아직 이 시장이 아까처럼 대기업 계열의 MRO로 거래가 되어 있거나 기업 간 거래가 되어 있거나 보이지 않는 거래 쪽으로 다 흐르다 보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나 커머스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하신 거고 저도 사실은 원래 지금 개그우먼인데 배우나 아이돌을 했으면 거기 가면 오징어예요. 개그 무대에서는 이쁘다! 그래가지고 뽑혔거든요. 이게 유인이신데. 그러니까 개그 무대에서는 좀 호감형이세요. 정말. 우리 각자 결혼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창업을 하신 분으로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럼 그게 실제 필드에서 가능하고 수용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 그 시장의 사이즈, 크기예요. 그러면 캐스팅 N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실리콘밸리에서 실제 성장하고 잘 된 기업들을 보니까 OTP가 다 있었다고요. 매시브, 트랜스포머티브, 퍼포스.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열망, 목적. 그래서 저희는 세상 모든 조직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AI 기반의 마켓을 통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제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 세이브라든가 실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자유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캐스팅이고요. 파업이 혹시 지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 어떤 그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게 정말 생겨서 에코 생태계라고 하는 걸 좀 만들어 간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스타트업 지금 만나러 갑니다 보셨는데요. 아 역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네. 정말 요즘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 가시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꼭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스타트업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